항상 마무리하는 것 다 마무리하고 가셔야 돼요. 칠하게 마무리.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리로 가세요. 아무래도 마무리 할게요. 오, 터치. 방향은 저걸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주 오픈이 되고. 방향이 뒤로 바뀔 때 미리 트는 게 아니라 뒤로 가던 에너지가 먼저 생성이 되고 나머지 잔여 에너지에서 이거 하체에 편하게 되십니다. 옆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고 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엘보아웃을 하셔야 돼요. 이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차이 아세요? 모르시겠죠? 지금 탭을 하고 오는 건가? 탭을 하고 오는 건가? 똑같은 포지션이지만 체중을 마무리하고 오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카운터를 하나 더 먹게 돼. 그런 식으로. 엘바웃도 뒤로 가던 에너지를 마무리하시고. 5번. 앞으로 가면서 엘바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가던 에너지 그대로 가시고, 찍고, 놔주셔야 돼. 그래야 체중이 마무리가 돼. 뭐 해당분량이 먹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어요.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5번상이다. 기준판은 사이다로 끝나고 사이다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오픈. 클로즈. 이때가 5번상의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전력은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놔주시면 저절로 사이다가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남자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안 하고 이발 마무리 안 하고 오른 다리만 마무리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자분이 나가시면